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그라시아는 우리의 마음을 카드 게임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는 사람은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춰라.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때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노출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우리는 흔히 가지지 못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라시아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굴레가 풀리면 좀처럼 제어를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라시안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